자, 그 다음에 7번에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1석유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4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그죠? 제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제4류 위험물은 턱이랄. 그죠? 턱이랄. 2, 3, 4, 동.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제1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비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다. 1, 2, 3석유류는 비수용성과 수용성이, 수용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은 어떠한 물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아가벤, 그죠? 아가벤, 톨코메, 그죠? 아가벤, 톨코메, 피처의, 그죠? 피처의, 시시아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벤젠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벤젠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벤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CH3COOH 이것은 우리가 초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산. 다른 말로 아세트산이다. 그죠? 아세트산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또는 다른 말로 빙초산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빙초산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제2석유류에 보면, 덩경이, 그죠? 덩경이 초태서, 그죠? 덩경이 초태서, 장송에, 그죠? 장송에, 컬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산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벤젠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CH3, COCH3. 이 물질을 우리가 아세톤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세톤. 그렇죠?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가 디메틸, 그죠? 디메틸 케톤이라고도 부릅니다. 디메틸 케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세톤 여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C6H5CH3 이것을 우리가 톨루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톨루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톨루엔이라고 부른다. 그죠? 톨루엔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답은 우리가 7번에 2번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물 분무 소화에 사용된 20도씨의 물 2g이 완전히 기화되어 100도씨의 수증기가 되었다면 흡수된 열량과 수증기 발생량은 약 얼마가 되는가? 단 1기압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와 같은 문제는, 그죠? 이와 같은 문제는, 자, 요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죠? 그래프를 그려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자, 요때는 우리가 온도로 이야기할 때, 그죠? 이때는 온도가 100도시다라고 하겠습니다. 100도시.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0도시다라고 하겠습니다. 0도시. 그러니까 물 분무 소화에 사용이 된, 자,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20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죠? 20도시에서, 그죠? 20도시에서 이렇게 쭉 수평으로 이렇게 끊게 되면, 자,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00도시 수증기, 그죠? 자, 요렇게 100도시에서 이렇게 그 선을 끊게 되면, 자, 요 점은 우리가 100도시 물이 되겠고, 요 점은 100도시 수증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100도시까지 올라갈 때 필요로 하는 열량을 우리가 Q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될때 필요한 열량을, 그죠? 요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Q2다라고 하겠습니다. Q1은 현열 구간이기 때문에 G에다가 C에다가 델타 T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이를 하실 수가 있겠고, Q2라고 하면 잠열 구간이 되기 때문에 G 곱하기 감마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풀이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여기에서 G라고 하면 2g이 되는 것이고, 곱하기 물의 비열은 1칼로리, 그죠? 1칼로리, 1칼로리 퍼 그램 도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온도차는 100도시 마이너스 20도시 이렇게 하게 되니까 80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계산을 하니까 28에 16에다가, 그죠? 160칼로리라고 하는, 뭡니까? 열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램하고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도시하고 도시하고 약분돼서 떨어져 나가니까 남는 단위는 여기에 칼로리밖에 남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Q2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g이다라고 여기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2g이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물의 기화 잠열은 539 칼로리 퍼 그램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램하고 그램하고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죠?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2, 9, 18, 그죠? 2, 3은 6, 7, 그죠? 2, 3은 6, 7. 그 다음에 2, 5, 10, 그죠? 1078 칼로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1078하고 160하고 이렇게 더하게 되면, 1078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160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 8, 3, 2, 1, 1, 2, 3, 8이 나온다. 1, 2, 3, 8. 8, 3, 2, 1, 1, 2, 3, 8이 나오니까 약 뭡니까? 여기에서 답은 1240 아니면 1240. 여기에 가장 가까운 숫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수전기 발생량은 약 몇 밀리리터가 되는가? 수전기 발생량은 약 몇 밀리리터가 되는가? 자, 요것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죠? 수전기 발생량은 몇 밀리리터가 되는가? 이렇게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P버 이꼴은 G에다가, 그죠? P버 이꼴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그죠? P버 이꼴은 M분의 WRT다. 그죠? M분의 WRT.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수전기 발생량은 약 얼마가 되는가? 밀리리터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V만 남겨놓고 오른쪽으로 남기니까 PM분의 WRT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P라고 하는 것은 1기압을 기준으로 한다. 1ATM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것은 우리가 물 분무 소화 설비에서 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 1몰은 우리가 몇 그램이 되는가? 18 그램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W는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상에서 2g이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0.08이 그죠? ATM에다가 리터 퍼 몰 K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T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단 1기압을 온도로서는 그죠? 기화되어 100도씨가 되었다. 100도씨 그죠? 그러니까 273에다가 더하기 100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여기에다가 K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약분을 한번 시켜보면 ATM하고 ATM하고 약분, 그 다음에 몰하고 몰하고 약분, K하고 K하고 약분, 그 다음에 그램하고 그램하고 약분. 그러니까 남는 단위가 그죠? 리터 단위로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요렇게 하게 되면 그죠? 요렇게 하게 되면 요 값이 얼마, 그죠? 얼마, 리터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문제상에서는 밀리리터로 계산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1리터는 그죠? 1000밀리리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얼마 밀리리터 이게 해답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우리가 답은 2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된 값이, 그죠? 계산된 값이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3.4리터가 되겠고, 밀리리터로 바꾸니까.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에 계산된 내용을 보면 3.4리터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3400ml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다.